광주 대장군수에서 근무하고 있는 운전원 최상만입니다. 제가 광주에서 운전을 하고 휴게실에 와서 쉬면서 같은 동료들끼리 이야기 나누면은 다들 그 진보적이고 말이 다 통하고 다 똑같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아, 이 광주는 민주화에 대한 그 의식이 다 있다. 그래서 아주 그 좋은 것 같아요. 글쎄요, 가끔자 그 5.18 매직지 앞에서 많이 타고 또 저기 상무지구 그 유적지까지 많이 외국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그런 걸 많이 보고 그래서 하여튼 뭐 저는 5.18 노선을 하면서 긍정적인 걸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.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거든. 네. 사실상 그 지금 40년이 됐어도 그 마무리를 안 짓고 그리고 또 그 모든 것을 지금도까지도 그 야당의 어떤 그런 한나라 그런 뭐 자유당입니까? 자유한국당? 거기서도 막말하고 그런 것을 보면은 이제 이 특별법이 개정됐으니까 철저히 규명하고 또 시인을 하고 또 용서를 빌고 용서 다 해줄 거예요. 그리고 앞으로 잘 돼갖고 잘 되고 또 발전이 있어야 되고 앞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이제 광주 사태는 그 마무리를 잘 지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. 글쎄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 경제가 너무 안 좋고 또 그 모든 것이 잘 되고 빨리 코로나가 조용해졌으면 하고 또 상공인, 소상공인이나 이런 경제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였다 보니까 좀 빨리 경제가 좀 살아났으면 하고 희망이라고 하면은 나이가 60이 넘어다 보니까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고 병원에도 자주 가서 검사를 하고 또 자식들이 건강하고 온 가족이 다 건강했으면 내 바람입니다.